춘천의 옛 도심지인 중앙시장과 명동 일대는 새로운 상권에 밀려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원도심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로 봄나들거리 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썰렁하던 춘천 지하상가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. 알록달록 풍선 모자를 쓴 아이들과 부모들은 신기한 마술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육림고개에 마련된 장터에는 정성껏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한가득입니다. 아이들은 직접 방향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아이들이 갈 곳도 많고 체험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한 영수증으로 이런 체험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. 춘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봄 나들거리 축제장의 먹거리 장터도 단연 인기입니다. 다양한 먹을거리와 무한리필 맥주까지 썰렁하던 전통시장은 오랜만에 시민들로 북적입니다. 소상공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는 거에 이제 힘입어 또 저희도 또 생기가 있고 또 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죠. 춘천 원도심은 한때 1,2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한 도소매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새로운 상권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춘천시는 이 같은 원도심에 봄 나들거리라는 새 이름을 붙이고 상권 부활을 도울 계획입니다. 이벤트,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상권에서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춘천 원도심을 살리는 봄 나들거리 축제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. KBS 뉴스 하추입니다.